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 바로 국제 원자재 시장인데요. 우리 투자증권의 강유진 연구원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비교적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조금 진정 국면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도 좀 안정감을 좀 찾는 분위기겠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에너지를 비롯해서 귀금속, 농산물 가격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귀금속 가격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측면에서 좀 가격이 뭐 상승을 했었고, 금이라든지. 네, 금이나 은 가격이 상승을 했고, 에너지 가격은 특히 이제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이다 보니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 가격의 어떤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요 소매 이제 수출국이자 생산국이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세계 3위 옥수수 수출국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소매 생산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또 상승을 했고요. 대신 이제 비철금속 가격은 오히려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아, 예, 때문에 뭐 불이라든지 이런 하락하는,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수요가 죽는다. 네, 그래서 또 가격이 하락하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만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들면서 가격이 다시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 가격이 반등을 하고 금이나 에너지 가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뭐 진정 국면에 따라서 뭐 가격의 어떤 뭐 급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아직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가스 대란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2005년도, 2009년도에 그 천연가스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러시아에서 발발한 거죠? 그렇죠.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보내는 그 가스 송유관을 이제 중단하면서 사실 유럽 쪽에서 그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요의 한 25%를 러시아산 네, 4분의 사, 1. 네, 그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공급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동안은 사실 이제 친러시아 성향 정권에서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우정우호적인 어떤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떤 친유럽 성향 가좀그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 그렇죠. 앞으로도 그 천연가스를 뭐 송유관 중단하는 사태에 따라서 좀그 대란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네,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 사실 뭐 남유럽을 빼고 북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아직 추워요. 네. 근데 이제 그 송유관 우크라이나 쪽에 나가는 게뭐또 전체 유럽에 러시아에서 나가는 거의 절반 이상이라면서요. 네, 송유관을 통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게. 네. 그걸 끊는다 그러니까 뭐 EU라든지 또 네. 초록이 동색이라고 미국 사람들 가만 안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 경제 봉쇄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제 한 발짝 좀 살짝 발을 뺀것 같긴 한데 네. 이 푸틴 대통령의 평상시에 이그 정치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볼때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 시각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촉각을 좀 세워야 되는 게또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자, 펀더멘탈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원래 이제 크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뭐 수요에 의해서 뭐 공급도 필요합니다만은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대체로 각종 원자재 가격도 같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사실 이제 경기에 민감한 어떤 금속이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회복하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 원자재 시장의 수급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 잉여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가격 회복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 작년부터 올해 계속 그 에너지 부분에서도 그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공급 부담이 계속 크고요. 메탈이나 이제 마이닝 광물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사실 가격 강세로 인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현재 공급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하는 측면에서 뭐 수요는 조금 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완전한 회복을 보여서 랠리를 보일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모습도 나온 것 같아요. 뭐 경기 회복되면 당연히 원유가 같은 것들이 따라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난데없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 네. 툭 터져버리니까 네, 네. 사실 러시아가 지금 힘들어진 것도 셰일가스의 영향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천연가스의 네. 공급이 저 멀리 미국에서 그냥 없던 게 생겨버렸으니까 네, 네. 러시아 경제도 좀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도 사실 작년과 좀 큰 어떤 모습을 다르게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귀금속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수요의 어떤 부분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네. 투자 수요에서 계속 좀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어떤 이제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 전망에 의해서 사실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는 있지. 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트 오일이나 그런 예. 이제 쉘 오일이라고 하는 비전통적인 원유 공급이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글쎄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시장 밸런스 상에서는 공급 잉여적인 부분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이상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점차 조금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요? 예. 하지만 이제 뭐 수요적인 측면 이제 패턴이 계절적인 패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북미 쪽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이제 여름 네. 시즌에 약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뭐 겨울철에는 또 난방유 수요에 의한 좀 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레벨 수준 자체는 그 공급 잉여라고 하는 부담 네. 때문에 점차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철금속 시장도 사실 이제 그 중국의 경기에 어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 7.5% 목표치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그 큰 어떤 수요 모멘텀을 가지고 이 회복되기엔 조금 어렵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그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어떤 공급 증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전기동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큰 회복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지금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주부분들도 많은데 네. 농산물 가격이 움직이면 장바구니 물가가 또 네.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또 네. 우리나라 그 음식료 업체들이 이 가격 올릴 때 보면은 왜 올렸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자재 원가라고 하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도 좀 인상을 하는 어떤 경향을 네. 띄었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지만 그 네. 이전부터 지금 북미 쪽에 이상 한파라고 하는 영향도 있고요. 그에 비해 또 남미 같은 경우는 또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가뭄, 뭐 이제 고온 건조한 어떤 기후 때문에 그 농산물 그 작황이 피해를 입으면서 예상했던 공급량만큼 이제 수확을 얻지 못하는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 상승 리스크가 상당히 큰 어떤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농산물은 그 앞으로도 기후 변화가 예전처럼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농산물 네.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고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에 이 농산물 가격 상승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세계 농산물 시장의 최대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예. 미국의 그 이제 주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대두나 옥수수가 이제 주로 많이 생산이 네. 되는데요.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그렇죠. 품목들입니다. 이 옥수수나 이제 대두의 어떤 생육 과정에서 가장 이제 민감한 시기가 사실 이제 여름철인데요. 7, 예. 8월에 그 생육 과정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 수확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뉴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올 여름에 그 엘니뇨 현상 가능성이 76%가 네. 있기 때문에 가장 사상 최대로 더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경고한 네. 점에서 아무래도 농산물 시장의 어떤 올 여름을 지나고 그 작황이 이제 순탄치 않다면 또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쪽의 그 한파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봄철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종 그렇죠.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공급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네. 금과 은 같은 귀금속류 그리고 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원유 네.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그 경기에 민감한 비철금속류가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인 농산물 이게 맞습니다. 있는데 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뭐 안전자산을 좀 찾아야 된다 해서 반등을 했지만 네. 연구원님 분석에 의하면 이게 이 반등세가 계속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금펀드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네.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원유는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지만 네.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는 셰일 가스 때문에 네. 워낙 공급 사이드에서 미국이 뭐 순수출국이 된다고 하는 정도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 네. 비철금속 역시도 네. 그 세계 경기 회복 특별히 중국 쪽의 경기 회복세가 회복세라고 하기는 좀 그럴 정도로 네, 네. 오히려 하향 곡선을 긁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 측면에서 비철금속은 공급이 확 늘고 그러는 건 없는데 네.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확실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단 한 가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농산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원유나 이제 예. 금속 가격의 어떤 하향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들은 이제 원가 부담을 좀 절감할 그렇겠네요.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운스트림 쪽의 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은 원유 가격이 올라야 네. 주가도 좋고 수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비철금속 가격이 안정된다는 건 뭐 이거 갖다가 쓰는 기업들은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 경기 모멘텀이나 전체 제조업 사이드에서는 경기에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농산물 쪽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실은 그 최종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 직접 사서 먹게 되는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밀가루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런 쪽에 그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소비자들이 원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 그 곡물 가격이 따라서 오른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제조업체들이 네. 식료품 업체에서 가격을 그대로 올리기는 좀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서 이쪽은 조금 수지 개선에 조금 악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음식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제 원자재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비용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예상이 되고요. 대신 이제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가 이제 네. 예,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님 그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네. 특별히 금이 이제 대표적인 귀금속류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네. 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네. 은괴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이유인가요? 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과 함께 귀금속이 네. 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자산 수요의 측면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은 수요의 한 70%가 산업재로 쓰이기 예. 때문에 또 경기가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또 금에 비해서는 좀 수요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괴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원래 ETF가 이제 상장이 되고 투자 수요가 상당히 늘면서 예. 이제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 ETF에 예.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또 소매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약간 베팅의 어떤 가격 투기적인 어떤 수요가 상당히 큰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매 어떤 기관 좀 작은 중소형 기관들이나 소매 부분에서 어떤 은 ETF 투자도 상당히 좀 같이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금 ETF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매도, 이제 금 ETF 환매 물량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면 은 ETF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매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이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 회복하는 측면과 같이 좀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그 금은 간의 가격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추이를 보면 금이 대부분 이제 금이 이 순간에 고평가냐, 은이 고평가냐 이것들을 이제 좀 평가하던데요. 네네. 지금 현재의 국면은 어때요? 현재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빨리 빠지면서 좀 그 금은 스프레드 자체가 요즘 조금 그러니까 은이 상당히 아직은 좀 언더퍼포먼스를 보이는데요. 네. 좀 긴 시계열로 보시면은 예. 금, 은 스프레드가 경기가 좀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은 가격이 좀 아웃퍼폼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금 이제 귀금속 투자에 좀 부정적인 어떤 수요가 있긴 하지만 예. 은에 대한 장기 어떤 전망에서는 좀 유망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힌트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료를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어느 자료를 보시면 네. 은과 금 가격이 이제 그 스프레드가 일정하게 나타날 텐데 은 가격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확인된다면 향후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은 가격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네. 향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확보 뭐 네. 이런 추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은 가격이 좋아진다는 거는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를 이렇게 판별할 때 네. 오히려 신흥국 경제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너무 나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은의 이제 산업재로 쓰이는 부분이 대부분 IT, 전자, 전기 부분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네. 대부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어떤 선진국 경제 선진국 경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경제가 좀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오히려 그 선진국 경기에 따라서 은 수요가 좀 더 늘어난. 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이 화이트 골드라고 있잖아요. 백금. 네. 이 백금 살 돈이 없는 이 히스패닉 계통이나 이 흑인 사람들은 이 은을 또 가지고 치장을 네. 많이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수요도 꽤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요. 네.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 그 세계적인 그 곡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해줬는데 네. 물론 수습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얘기되고 있는 게 또 이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말에 그 이란과 서방국 간의 어떤 핵 협상 타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합의점에서 좀 큰 네.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뒷배경에는 그동안 이제 서방국들의 이란의 이제 그 경제 제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석유 어떤 경제에 따라서 이란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결정이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그동안 이제 로하니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그 서방국들의 외교 우호적인 어떤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이란을 비롯한 지금 현재 중동의 어떤 그 사우디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그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리비아, 시리아의 어떤 예. 부분에서도 좀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냐라고 일단 기대를 네. 해보긴 하는데요. 아직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네, 큰 어떤 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이란의 어떤 핵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유 시장에 이제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지만요. 앞으로 그 이란의 어떤 그 진전 합의 진전 과정에서 향후 뭐 이란의 어떤 원유 수출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또 글로벌 원유 공급 측면에서 좀 가격을 또 하락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 업체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네.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서 써야 되는 저희 소비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네.
그 나쁜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 네. 점차 개선되면서 이란산 원유들이 세계 시장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원유를 지금 이제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 지금 정유 업체나 뭐 유럽 네.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북미 쪽 미국의 어떤 그 셸 오일이라고 네. 하는 그 생산 때문에 사실 그 프로핏 수익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미국의 걸프만 지금 정제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원유 가격은 상당히 이제 국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공급을 해서 이제 국제 가격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프로핏을 이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오히려 이전에는 이제 원유를 수입을 했다면 지금은 원유에 대한 어떤 석유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아시아나 유럽의 어떤 그 마켓쉐어를 좀 줄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었던 게 네. 국내에 상장된 유전 펀드가 있잖아요. 네.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네. 예상치 못한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터져가지고 네, 미국 네. 내에서의 원유의 유통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이 유전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최근 그 뭐 원유의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E&P 그 석유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 수익이 점차 이제 축소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럼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패러렐이나 이제 예. 이 국내에 있는 유전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전만큼의 어떤 이제 수익이 이제 좀 확보가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가격, 유가의 어떤 가격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E&P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셰일 오일을 이제 셰일 혁명을 이끈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유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이제 마진이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을 이제 약간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이제 엮여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수출을 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예, 미국 원유 수출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적정 유가 수준이 사실 이제 확보가 되어야 E&P들 기업들의 어떤 생산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요. 유가 수준이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또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원가가 현재 한 $70로 그렇게 싼 어떤 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서 값어치가 없어진다. 네,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 유가 가격의 어떤 급락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또 뭐 일정한 어떤 수익이 좀 보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을 먼저 해서 채굴 기술 개발을 먼저 해서 지금 채굴 상업화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죠. 캐나다 일부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가채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나 중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기술력이라는 게 금세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혹은 기타 그 큰 나라들에서 이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채굴해 버리면 이거 아랍의 그 전통적인 그 원유 매장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원자재 공급에 가장 좀 큰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기술 개발입니다. 그 기술 개발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공급을 다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에서 다시 이제 생산이 가능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뭐 그동안 사실 이제 전통적인 어떤 중동의 어떤 그 원유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중심 축에서는 앞으로 셰일 가스나 이제 셰일 오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더욱 이제 활발해지면서 더욱 상업화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그 원유의 에너지에 대한 패권은 좀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쭉 재밌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자재 시장에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왜냐면 그걸 알면 또 실물 그 주식 투자 쪽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이 직접 투자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떤 쪽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쪽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섹터 중에서는 네. 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일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에 상당히 그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네. 날씨에 민감한 어떤 농산물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어떤 이상 기후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급 차질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올 상반기 내에는 이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귀금속이나 이제 비철금속 가격들 같은 경우는 뭐 귀금속은 좀 다른 얘기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하는 측면에서 가격은 좀 하락 압력을 받긴 하겠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사실 가격이 이미 많이 좀 조정을 보였던 부분에서 가격의 어떤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귀금속 같은 경우는 그 금 가격은 또 실질 금리라고 하는 측면이 또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또 농산물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압력 때문에 또 실제 금리가 또 낮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귀금속 가격의 어떤 투자 수요 측면에서는 좀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철금속이나 사실 이제 귀금속 가격에는 큰 어떤 회복은 아니지만 가격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좀 저점 수준에서 형성을 하고요. 내년부터 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또 수요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가격 하락하면서 수급 밸런스가 그동안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가, 공급 잉여분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 수요에 의한 다시 또 그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어떤 금속 가격의 어떤 네. 저점 매수 진입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한 가지만 그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마감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진로저스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원자재 시장에서 큰 손이고 또 굉장히 좋은 트랙레코드를 갖고 있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평가받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유행어입니다만은 통일되면 대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북한에 그냥 자기도 다 넣겠다 이런 그 기자 회견을 한 걸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네. 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그 원자재, 네. 그 뭐 석탄을 비롯해서 24가지인가요? 네, 뭐 이렇게 네. 굉장히 많던데.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보니까 6천조가 넘는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 그래요. 네, 네. 나중에요. 네. 혹시 그 어차피 원자재 시장 하시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예, 알려주시면. 예. 6,500조까지는 안 될까요? 어떻게 뭐? 사실 확인되는 확인된 정확한 숫자를 뭐 제시는 못하는데 예. 상당량의 어떤 자원, 천연 자원이 예. 있다라고 한 측면에서 조금 네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강유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하고요. 그 올해 진행될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을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유념해야 될 겠다 하는 거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의 영향이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좀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급 측면에서 워낙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국제 원유가의 회복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기후가 워낙 요즘 예측 불가 상태, 특별히 이 상반기에 또 그 북미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에 기후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은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식음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이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연구원님을 고맙습니다. 네.